재미를 넣어본다. 근데 그게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제가 좀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선배님들이 MBTI에서 I가 많겠어요? E가 많겠어요? I가 많아요. 그죠? 그쵸? I가 뭐야? 진지한 거야. 과가 진지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죄송해.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해보는 거야 하는 데까지.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쓰고 이러면은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주는 거. 아이고 애쓴다. 나이는 많이 들어가지고 중년은 넘었겠구만 그러면서 애쓴다고 귀엽게 봐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두 번, 여기 이제 수업에 재미를 넣는 여러 가지 방법, 소소한 팁, 이를 여기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눈 뜨고 자는 아이들. 근데 이것이, 선생님들 그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셨나요? 바깥에서? 그림사전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 94년도에 이 그림사전, 이걸 만난 게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사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조치원과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 수업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 얘기인데요. 뭐냐면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한 성처럼 그 영혼 없는 눈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근데 또 잠도 안 자네. 그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암기가 어떠네요? 그랬더니 담임이 툭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일 보시더라고. 저도 뭐 눈치챘지. 아, 신경 쓰지 마라. 공부랑 거리가 먼 애다. 우연히 정말 그 아이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 거야. 지나가다, 만화를 그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봐도 되겠니? 네, 보세요. 근데 만화가 기가 막혀. 제가 첫 때 디자인과 애들, 특성화고에 디자인과 애들 가르치면서 그때 보면 만화를 잘 그리는 애야 못 그리는 애야 눈에서 차이가 나요. 만화를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눈에서 감정이 읽힌다. 야, 이게 보통 성취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네가 만화로 표현해 주니? 그것도 A4 용지 몇장 줬어요? 그 다음 날로 이 15개 그려. 저는 오. 대박. 그래서 화이트로 지우고 OOF 55를 화이트로 지우고 밑줄 긋고 그반 애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얘들아 이거 암기 한 거야 한번 볼래?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원래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로 와가지고 그게 코피 터진 애거든요. 막 입을 이렇게 1년 내내 거의 해지고 막 입술 부르트고 그러다니는데 와그 꾸러기들이 여학생들이 이거 푸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뭐지? 얘네들이 이걸 미친 듯이 푸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저도 빽빽이 깐지 영어 단어 5번 수화라 10번 수화라 그거 안 하고 만화 그려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반 애들 작품 가지고 수업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얘는 꼴찌인데 이 단어 15개 그린 자기가 그린 단어 정확하게 기억하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시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시각 학습을 받는
얘는 뭐 그 2학년 말에 2학년 말에 알게 됐어요. 학년 초에 이 조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학년 말에 3학년 교과서 주고 네가 3학년 것도 다 그려줘. 그 다음부터 제 수업이 날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시 이제 중학교에서 아예 별짓을 다 했어요. 그냥 뭐 중학교에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수업 다 해봐라 그러면 해봤는데 고등학교 와서 대차례들 ADHD 나대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아우 2학년 지금은 문과 1과 없어졌죠? 2학년 문과 일반 애들이 이게 봐도 ADHD가 줄 잡아봐도 7명이야 수업이. 그래서 아유 얘네들하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수업은 간단하게 본문 한쪽을 7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활동, 노래 이렇게 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중에는 선생님 노래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는 걸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팝송을 불러도 좋다 이랬더니 선생님 팝송이 좋긴 좋은데 저희가 팝송을 잘 못 부르는데 립싱크는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립싱크를 했는데 그 당시 구글에서 올려놓으면 조회수에 따라서 됐거든요. 구글에서 립싱크를 검색해서 전국 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 7명이 그 다음부터 저의 호위무사야.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 떠들거려. 아 조용히 해야지. 얘네들이 줄반장 역할을 다 해. 그래서 야 얘는 시각학습자고 걔네들은 어떤 학습자다? ADHD라고 오해를 받지만 걔네들이 바로 신체 학습자.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걔네들이 몸 움직일 기회 주니까 교실을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니? 교사가 가르쳐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세 번 끝으로 그래도 자는 애들이 있더라. 그거는 마음에 상처 있는 거죠. 우울증. 특히 이제 여고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 노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때 저 중3 전환기 교육으로 제가 강명중학교 거기 가서 제가 애들한테 노래 가르쳐주고 노래 부르고 스티커 그렸습니다. 요거예요. 들어 노래도 틀고 자 맞추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잠자는 기계 나고 손가락질 마 무엇을 잇는 데는 참 최고야. 네? 예?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서글픔을 잇는 데는 참 최고야. 두 번째,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뭐가 되어 도달한다. 네, 네. 동시에 말씀하셔서 슬픔이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세 번째, 펜터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난 미쳐버. 뭐 하는데 도사? 네, 멍때리. 멍때리, 누가 봤습니까? 과목이 뭐? 영어? 영어, 제 영어 스티커를 갖고 왔어. 영어 스티커. 네. 네. 자, 오늘을 제가 선생님 쟤는 자는데 왜 내버려 둬요? 그런 애들이 있냐. 근데 깨우는 것이 맞아요? 전 아니라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온갖 쇼를 다 하고 애들 참여시키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잔다. 그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전국의 모든 여고 학생들이, 여고생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손가락질 마송.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달하는 걸.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같이 노래 불러보실게요. 박수 치면서. 서글픔을 읽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달하는 걸. 펜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Alright, alright, alright. 노래를 이 위에 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노래 잘 부르시죠? 영어과 선생님이세요. 이선 선생님이라고. 제가 노래를 만들면 이분이 전속까지야 다 불러주세요. 이제 네트워크 하는 거거든요. 애들하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학습지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요즘 아이들 서로 우울해, 친구의 우울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노래 가사가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스토리 하나야 다. 이 스토리 하나하나 한 소절 소절이 팬터지나 읽느냐. 아이고 시간 때문에 이게 다 그냥 맨날 제 영어 시간에 국어 쪽 소설을 읽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자존심 상하죠. 근데 그냥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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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비뒀지. 그랬더니 10월쯤 어느 날 출석부에 상고 이렇게 연필을 써있고 담임한테 가서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젊으실 분일 텐데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말기 안 쉬었다는 거. 그 애가 어머니 사무에 모시고 그 다음날 학교인데 얼굴이 광채가 나. 아, 내가 애를 공격하지 않길 잘했구나. 그 아이는 왜 책을 읽었어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탈북해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근데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해하는 여학생이 영어 듣는 날 등교하고 또 맨날 이 자살이 우려된다고 인성검사에 나왔더니 얘가 또 노래를 노래를 이렇게 얘네들이 숨은 재주가 있어서 숙제를 끄집어내도록 한 거예요. 다 각자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 동학년에서 스타가 되는 거죠. 둘째. 그러면 얘가 자살하라고 해도 자살 안 하죠. 네. 바로 어떤 백신을 맞았어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천하무적입니다. 우울감이 꼼짝을 못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행평가가 다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립싱크도 제가 허용을 했는데 처음엔 립싱크가 그 영어 공부가 되나? 그 반 애들이 그 노래를 다 부르더라고. 그 공부가 된 거죠. 또 학교 다닐 때 팝송으로 다른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다음